안녕하세요. 건담 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한정판 백식 레드메키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에서 감점 요소가 있었는지는 이어지는 본 리뷰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정보 살펴보도록 하죠. 발매일은 2004년 4월, 가격은 1600엔. 특이사항으로서 반다이 뮤지엄 매장에서 판매를 했던 매장 한정판입니다. 기존 골드 코팅의 백식을 이제 빨강색 유각 코팅으로 구현을 했고요. 빔 라이플, 크레이바 축하, 빔 사벨 등 무장들을 부속을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해당 기체 백식 보도록 하죠. 에우고와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의 모비슈트 공동 개발 계획인 프로젝트 제타에 의해 개발된 애너하임제 건담 중 하나입니다. 형식 번호는 99 다음인 100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명칭도 거기에 맞게 개발 주인인 나가노 박사에 의해서 100년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모비슈트라는 염원을 담아서 백식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데타 건담이라는 기체명 아래 가변 모비슈트로 설계가 되었지만 높은 가속도가 걸린 상태에서 변형을 하면 동체 프레임이 휘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겨서 가변 모비슈트로서의 개발은 단념이 되고 기체 자체의 잠재적 개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백식이라는 이름의 비가변 모빌슈트로 재설계되었습니다. 자,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백식 레드코팅 버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다이 뮤지엄 한정판으로 나온 백식입니다. 기존에 이제 금색 골드 메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백식과 다르게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빨간색 유광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담당 파일럿을 생각해본다 그러면 이 컬러링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제품 자체는 일반판 백식과 동일합니다. 구성 자체도 동일하고요. 뭐 가동률이나 여러 가지 요소도 동일합니다. 다만 이제 큰 차이점이라는 건 역시나 이 코팅. 원래 금색이었던 외부 장갑들은 보시다시피 이러한 빨강색의 유광 코팅으로 바뀌어졌고요. 이제 파란색이었던 몸체 이 파츠 부분들은 이제 갈색으로, 그리고 이 몸통부 프레임 관절 이런 데를 구성을 했던 이제 붉은색 원래 파이프라인 라인들은 이제 검은색으로 이렇게 파츠 색깔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색깔 변형도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색깔도 마찬가지 변형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적인 색 밸런스를 깔끔하게 잘 맞춰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레드 코팅 자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백식도 그 UC5번 상당히 초창기 제품인데 당시로서 보기 드물게 전신 이제 메끼 파츠로 사출되어 가지고 상당히 눈길을 잡아 끌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반짝반짝 광택이 나는 지금 어깨나 지금 이 소차를 돌릴 때마다 지금 요런데 바인더라든지 이런 곳에 사물이 비쳐 보이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색깔만 붉은색이지 이제 일반판 백식과 마찬가지로 이 코팅의 품질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표면 반사도 아주 잘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멋진 광택을 보여주고 있고요. 양쪽 어깨는 일반판과 동일하게 백자가 써있는 데칼이 부속되어 있어서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형태는 이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무장들 보도록 하죠. 왜 갑자기 파츠들을 이렇게 후두둑 다시 꼽아주도록 하고, 자 그럼 이제 무장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장은 아주 심플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HG 일반판과 동일하게 들어있는 빔 라이플, 색 분할은 전혀 없이 단일 색상으로 간단한 조립으로 완성이 되어 있고요. 뭐 다른 총신의 연장이라든지 뭐 탄화점이라든지 서브그립이라든지 이런 전혀 각종 다른 기믹들은 전혀 구현되어 있지 않은 심플한 라이플 한 자루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이 백식의 또 대표 무장 중에 하나 무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크레이바주카. 일반판과 별 차이점은 없습니다. 뭐 다른 기믹도 전혀 없고요. 색깔도 단일 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의 조인트 부분을 통해서 백팩부에 뽑아서 이제 수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이제 일반판과 동일하게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빔사벨인데, 빔사벨은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엉덩이 디스커트 부분에 두 자루가 이렇게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이래 빨강색 레드 코팅이 아주 인상적인 이런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이 파츠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이거 이 사실은 이제 일반판과 동일한데요. 이 뒷부분에 있는 저 빔사벨 파츠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수납용 빔사벨 파츠이고요. 저것을 빼봤자 꼽아줄 수 있는 빔 파츠가 부속이 되어 있지 않고 꼽을 수 있는 구멍도 뚫려 있지 않은 말 그대로 장식용에 불과한 빔사벨입니다. 그럼 빔사벨은 어떻게 들어있느냐? 따로 별도로 이렇게 구현이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의 연체 파츠를 사용한 이 빔사벨 파츠가 들어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백식, 원래 일반판 백식이라고 한다면 골드 코팅으로 되어 있는 이 일반판 백식이라고 한다면 색상이 노란색, 금색 이쪽 계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색깔로 나와 있는 이 빔사벨 파츠랑 했어도 뭐 그럭저럭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뒤에 달려있는 건 이 빨간색 빔사벨인데 정작 써야 되는 건 다시 노란색의 빔 파츠라는 점은 살짝 조금 아쉽네요. 이것도 그냥 빨간색으로 그냥 색깔 해서 좀 내주었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이런 개인적인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빔사벨 파츠는 한자루 보시는 요 한자루만 들어있어서 엉덩이는 분명히 이제 빔사벨 자루가 두 자루가 존재를 하는데 들어있는 건 빔사벨은 한자루밖에 없다라는 점 더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도 부속품으로서 이제 라이플 때 사용할 수 있는 라이플 용손이 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요 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손 각도가 크레이바주카용에 맞춰서 똑바로 서 있지 않고 약간 이제 휘어져 있다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츠 분량이나 이런 게 아니라 손목을 살짝 이렇게 바깥으로 빼게 꺾여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요. 사용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가동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GC 초창기 넘버 모델인 백식의 바리에이션인 만큼 가동률 자체는 요즘 것과 비교했을 때 뭐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관절 기믹이 전혀 없고요. 단순히 이제 회전만 가능한 어깨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당시 HG의 표준이라고 볼 수 있는 정직한 90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좀 빡빡한 편이긴 한데 살짝 들어준 상태로 해주면 이제 좀 부드럽게 돌아가고 이제 앞뒤로도 살짝 움직일 수 있는 허리 가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관절, 옆스커트를 살짝 들어주고 다리를 좀 벌려주면은 가운데 이제 옛날 볼 조인트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관절도 지금 보이시는 이 정도 각도가 거의 최선이고요. 더 이상의 더 벌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최고네요. 거의 무릎도 팔꿈치와 마찬가지로 90도에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 제품들, 옛날 이제 HGC 제품들이 대부분 이제 팔, 다리 뭐 각각 이제 직각 90도의 가동률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 제품도 각각 90도 정도씩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뭐 볼관절로 움직이는 발목인데 이 구조물, 이 발등 커버 부분에 이런 구조물 때문에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게 좀 제약의 간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움직이지는 못하고요. 약간씩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제품들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베이스가 됐던 제품을 생각한다 그러면 뭐 평범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렇게 가동률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한 가지 추가적으로 가동 부분에서 한 가지 더 한다 그러면 이제 등 뒤에 있는 바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인더 고정 자체는 아까 빠졌던 이쪽을 빼보면 볼 조인트로 이렇게 고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바인더도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볼 조인트로 자유롭게 가동이 가능하고 이 바인더도 이 위아래 상단 하단부가 또
또 별도로 가동기도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가동이 또 가능하니까 이것도 맞춰서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좀 더 멋진 액션 포즈를 사용할 때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는 1999년도 HUC 다섯 번째 제품 100식. 하지만 일반판도 화려한 골드 코팅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 한정판은 이제 레드 코팅이 상당히 멋졌습니다. 탑승한 파일럿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금색의 백식보다는 이 한쪽판 백식이 더 어울리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품 자체는 이제 일반판과 동일합니다. 당시 HG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평범한 가동률을 가지고 있고요. 무장들의 구애는 잘 해놓았지만 빔사벨이 하나밖에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게다가 빔사벨은 일반판과 동일하게 들어있어서 더욱 아쉬움이 크네요. 이왕이면 색깔 맞춰서 붉은색으로 좀 맞춰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품이 이제 초기 HGUC 제품인 만큼 약간 아쉬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지만 또 이 제품 자체가 또 언더게이트로 나왔기 때문에 게이트 자국 없이 이 잘 나온 코팅을 깔끔하게 완성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또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보시다시피 게이트 자국 걱정 없이 이 말끔한 코팅이 또 매우 인상적인 그러한 제품입니다. 초기 HGUC만큼 분명히 이런 아쉬운 요소들이 존재를 하지만 이런 생소한 레드 컬러의 백식이라는 점, 준수한 코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